와인이야기. Bonjour. 아, 오늘 처음 쉬는 날. Finally,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강원도 가야 돼요. 왜? 야니스 진짜 쉬고 싶어. 그리고 아, 어떡해. 바베큐 먹고, 그리고 맹쇼 마시고, 야니스 쉬고. 여러분 갑시다. 우리 강원도 가야 돼. 여러분, 영국 중앙시장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2시간. 그 닭집 가야 돼요. 그 우리 할머니 단골 닭집, 진짜 맛있는 닭집 갑시다. 아, 여기서 시골 냄새 너무 좋아. 모르겠어. 나 여기 몇 번 왔어. 맨날 기억이 안 나. 여기 맞아. 다 왔어. 자, 여기서 세탁집, 진짜 세탁소 말고 세탁집 너무 좋아. 닭갈비 사야 돼요. 그리고 그릴라. 오늘 바베큐 그리고 와인페링 준비됐습니다. 가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닭갈비. 네. 양념해 사드릴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몇 사람 먹을래? 우리 3명. 간단히 1kg 15,000원. 네. 많이 먹으려면 2만원. 2만원 주세요. 아, 2만원이다, 진짜. 사장님, 여기 쉬는 날 언제요? 쉬는 날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쉬는 날 없습니다. 그 서울에서 택택 네. 해도 돼요? 쉬는 날은 없는데 일요일 날은 일찍 닫아요. 아. 일요일은 일찍. 다리가 배고파. 마니아기 몬소아. 바베큐 시작할 거예요. 음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할머니 묵은지, 그 다음에 생김치, 그 다음에 밥. 이거 뭐가 우리 할머니 줬어. 왜 줬어 몰라. 떡갈비 편의점에서 9,900원, 콩차이토로 샤도네 칠레 와인 2021년 준비됐습니다. 왜? 닭고기 무조건 화이트 와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야니스 까먹었어. 아이스 안 샀어요. 괜찮아. 이걸 바로 아이스밖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 있어. 홈메이드 아이스버켓입니다. 안 예뻐. 아, 떨칠 수 없어. 예쁜 눈 위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무조건 와인 이야기 야니스는 음식 먼저. 진짜 오늘 진짜 음식 먼저 필요해. 아마도 벌써 10분 됐어. 와인 칠링 끝났습니다. 와, 벌써 됐어요. 실링. 와인 오픈합시다. 렛츠고. 델 디아블로 샤도네. 샤도네 칠레 콘차이토로 2021년입니다. 100% 샤도네. 기리님 에펙. 해피데이즈. 오케이. 오, 예쁜 색깔. 자, 여러분. 음식 먼저 하고 바로 와인. 치킨 세탁집 진짜 맛있어. 묵은지 판타스틱. 자, 샤도네 색깔 먼저. 지금 어두웠어. 그 색깔 노란색 뭐 얕게 좀 그린 초록색 색깔 나와요. 아, 여기 너무 어려워. 여기 바베큐 바로 앞에 스모키네스 나와요. 뭐 향 못 잘 건 첫 번째 향은 치킨 냄새 향 나와요. 과일, 페어, 그 다음에 레몬 조금 나와요. 뭐 그냥 버터리 프랑스 스타일 샤도네 아니에요. 스모크 같이 나와요. 진짜 좋아. 테스팅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와우 시원해. Refreshing. 진짜 시원해. Acidity, 예쁜 acidity 나와요. 이 딱고기 많이 안 매운 거 같이 오, 좋은 편이야. 나 원래 딱 껍질 안 먹어. 여기서 진짜 맛있어. 와, 스모키네스, 스파이시네스. 이거 고추장 많아요? 고추장 소스 딱 많아. 할머니 김치 여러분, 여러분 봐봐. 여기 할머니 여기 배추 여기 있었어. 여기 오라라 파이어 파이어. 아 괜찮아. 캐비 캐비 있어. 오라라 우리 할머니 숟가락 아마도 너무 오래됐어요. 조금 뿅뿅뿅. 근데 저는 아직도 외국인이요. 이렇게 숟가락 조금 아마도 힘들어. 밥하고 김치. 사랑해 여러분. 치링 딱 맞아. 알콜 조금 세요. But 괜찮아요. 왜? 알콜 조금 세요. 음식 때문에 no problem. Hold on, look at this. 와. Wine is all about love and happiness and sharing. 피디님 한번 먹어보세요. 어때요? 우리 피디님 행복해. 여러분 여기 시골 왔어요. 차 갖고 왔어요. 오늘 여기서 자야 돼. 무조건 한 잔 먹으면 운전하지 마세요. 대리운전 해야 돼. 여러분 난 지금 쉬는 날. 아, love and happiness. 마지막 잔 하나. 아이스버킷 진짜 최고 오늘. 아 진짜 이거 연어 스모킹 룸입니다. 와인 먹어야지. 후 밖에서 너무 추워서 거기 안에 할머니 같이 나왔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맛있어. 와인 맛이 어때요? 맛있어. 좋아. 난 고급 술만 먹지. 네. 이 소주 같은 거 안 먹어 원래. 여러분 키가 커서 더 매웠나 봐. 아마도 오늘 와인 이야기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에피소드 봅시다. 사랑해 여러분. 바이.